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표고버섯 국밥을 알려드릴게요.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에서 영동 표고를 가지고 영표덮밥을 하고 영표국밥을 만들었었는데 알려달라는 분이 많아서 어차피 그거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표고버섯 많이 사서 드세요. 추석 때 선물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잘 찾아보시면 아마 집에 다 있을 거예요. 냉동실에 있거나 그거 잘 활용하시면 정말 표고버섯 맛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일단 불려놓은 표고고요.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약 대략 요만큼을 불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실 다른 겁니다. 서로 이거는 되게 품질이 안 좋아 보이죠? 이거 싼 겁니다. 요거는 표고버섯 하면 이렇게 채 썰어져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쓴 거. 그러니까 아무 걸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밥을 끓이거나 뭔가 덮밥을 사용하는 데 쓰는 표고는 좀 저렴한 거 쓰시는 게 좋아요. 뭐 다루고 그걸 좋은 걸 써요. 그건 예를 들어서 뭔가 모양을 내야 되는 거, 전이라든지 뭔가 찜의 모양을 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좋은 표고 쓰시고, 이렇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표고도 있는데 전혀 맛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고를 활용해서 뭔가 덮밥이나 집에서 국밥 같은 거 만들어 주시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시간 되면 이런 표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거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리는 거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뭐 불리는 게 뭐 힘들어요. 그냥 놓고 물! 네. 재빠르게 먼저 물을 받아서 씻어주세요. 잘. 한 두어 번 정도 씻어주세요. 보시면 어떤 것은 끝에는 따버린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지저분한 게. 이 끝에도 사실은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처음에는 깨끗이 이렇게 해서 건져주시고 두 번 정도 씻어주시면 돼요. 저 해보니까 두 번이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넣어서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런 것들은 이제 모래나 이런 흙이 있어요. 이런 끝에는 흔들어서 버리세요. 이런 거. 지금처럼 국밥을 끓일 거는 저 보세요. 국밥용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밥용으로 육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놔둬서 물을 충분히 넣고 불려놓으면 표고물이 이렇게 우러나요. 이거 쓰시면 되고, 사실은 국밥 끓일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표고물만 쓰시는 것보다는 시중에 파는 사골국물 파는 거 있죠? 싸잖아요, 요새는. 그거 좀 쓰시면 훨씬 풍미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섞어 쓰시면 되게 완성도 있는 국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갖고 쓸 건데, 저렇게 불려 놓으셨다가 이제 불려지면은 이거를 일일이 저런 식으로 채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시중에서 아예 채 썰려서 파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잘게 채 썰어 놓은 게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불려 놓으면 굉장히 큰 거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할 때는 그걸 불린 다음에 한 3등분 정도로 길게 썰어 놓으시면 훨씬 먹을 때 괜찮아요. 근데 식당에서는 그게 손이 너무 가니까 그냥 썰려진 걸 쓴 건데 이렇게 잘게 해서 이건 되게 보시면 되게 상등품이에요. 이 표고버섯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국밥 취지에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이렇게 볶거나 이래서 반찬으로 먹는 용으로 아주 좀 상등품이고, 국밥용은 그냥 저런 거 좀 싼 거 사다가 막 쓰시면 돼요. 아셨죠? 네. 농산물 좀 많이 팔아주세요. 우리 농산물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재료는 표고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없어도 되는 건 영동 표고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 영동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표고는 다 됩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있어야 되고, 표고버섯 없으면 그냥 새송이 넣고 그냥 새송이 국밥 해드시면 돼요. 대신 생각보다 향은 안 나는 거지. 그것도 맛은 있어요. 재료는 대파, 양파, 돼지고기, 소고기 있으면 소고기 쓰셔도 돼요. 고기는 있어야지 국밥이 좀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당면 없으셔도 돼요. 예, 뭐 없으면 국수 넣으셔도 되고 라면사리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국수를 안 넣고 그냥 밥에 말아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간장 만약에 없는데 진간장밖에 없으면 진간장은 조금만 쓰시고 소금으로 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두 가지 준비하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네. 대충 쓰시면 돼요, 고춧가루를. 그 다음에 후춧가루 좀 있어야 되고 참기름 좀 있어야 되고 간마늘, 소고기 다시다. 이거 있으면 다예요. 근데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
제가 여기 의지하는 사람은 아닌데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새우젓. 새우젓 없으시면 그냥 집에 있는 액젓 쓰시면 돼요. 그럼 액젓만 갖고 하시면 되게 맛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마지막에 간을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용유 있어야 되고, 식용유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를 볶다가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파하고 양파를 먼저 다듬어 볼게요. 파는 송송 썰어도 되고 길게 썰어도 되는데 이게 두 가지로 썰어서 준비하시는 게 좀 그럴싸해요. 나중에 국밥 위에다 고명으로 올려줄 거는 좀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고명으로 올려줄 거? 상관없어요, 안 올려줘도. 그런데 괜히 뭐 모양을 좀 내야 되니까 이만큼 조금 놔두고 나머지는 길게 반 갈라놓고 적당한 크기, 적당한 게 어떤 크기야? 한 입 크기, 한 입 크기. 양파 끝에 따주시고 이것도 길게, 긴 쪽으로 채 썰어주시면 돼요. 준비됐으면, 돼지고기 있으시면 돼지고기 쓰고 소고기 있으면 소고기 쓰시는데, 돼지고기는 장점이 볶아서 바로 끓여서 어느 정도 끓으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질기질 않으니까. 근데 소고기는 오래 끓여야 돼요, 질겨서. 그거는 방법이 있으니까 따로 냄비에서 물을 충분히 잡으시고 끓이세요. 그래서 끓여서 푹 끓여서 고기를 먹어도 될 정도로 해서 삶은 다음에 나중에 그 고기 국물이랑 요거랑 양을 맞춰서 딱 넣으시면 훨씬 낫죠. 그렇죠? 돼지고기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식용유를 넣어주시고 프라이팬에. 프라이팬 냄비 상관없습니다. 이건 지금 프라이팬을 잘 보이시라고 이거 쓰는 거예요. 프라이팬 안 쓰셔도 돼요. 냄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참기름을 조금 넣는 게 낫습니다. 이게 나중에 육개장 한번 해드릴 건데, 육개장 할 때도 이렇게 하면 훨씬 맛있어요. 불 켜주시고. 여기서 이제 고민이지. 파를 먼저 넣을 것이냐, 고기를 먼저 넣을 것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른 게, 파향을 좀 내서 국물에서 뭔가 볶은 파향이, 그러니까 약간 짬뽕 느낌이 나는 걸 원할 때는 파를 먼저 넣어서 파향을 내고, 그냥 국에서 씹는 기분도 좀 살리면서 이 돼지비계가 약간 녹아서 기름이랑 섞였으면 좋겠을 때는 돼지고기를 먼저 넣고 못하라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네. 오늘은 기분이 그러니까 돼지고기부터 넣을게요. 이렇게 돼지고기를 기름에 먼저 볶아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돼지 지방이 이 기름 때문에 녹아서 섞여요. 그래서 기름 자체의 맛이, 예, 돼지고기 맛이 잘 납니다. 근데 만약에 고기 자체가 지방이 별로 없는 고기면 굳이 이럴 필요 없지. 파부터 넣어야지. 센 불에. 아따, 노릇노릇 잘 익죠? 이후에다가 대파 준비해놨던 거하고 양파 얻으시면 돼. 여기서 또 하나 또 특이한 거 해보실 만한 건, 새우젓이 있으시면, 만약에 새우젓이 없으면 액젓 쓰셔야 된다고 그랬죠? 액젓 쓰시면 이따 간장 넣을 때 넣으세요. 지금 넣지 마시고. 새우젓이라고 하면 새우젓을 지금 이 기름이 나올 때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새우젓이 기름에 살짝 튀겨지면 요거 향이 또 특이해요. 근데 액젓은 지금 넣으시면 안 돼요. 액젓은 이따 간장 넣을 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섯. 자, 잘 볶아준 다음에 이제 간장. 간장 준비했던 간장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이. 아까 근데 새우젓을 만약에 좋아하시면 새우젓 양이 늘어나면 이걸 줄이시면 돼요. 새우젓이 아까 양을 접어드렸지만 그 양이 다가 아니에요. 더 넣으셔도 돼요. 대신 간장은 나중에 간을 보고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재놓은 거니까 그냥 넣을게요. 이거 불안하시면 조금만 넣고 남겨놓으셨다가 나중에 막 끓여서 마지막에 간하셔도 돼요. 소금으로 간하시듯이 마지막에 간하셔도 돼요. 저는 귀찮으니까 다 넣을게. 이런 다음에 고춧가루 준비됐던 거 한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넣고 물을 바로 넣어야 되는데, 발을 안 넣고, 물을 바로 안 넣고 이렇게 살짝 비벼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있는 거에다 기름에다가 고춧가루 자꾸 비비는 거예요. 이래야지 고추기름이 잘 나와요. 근데 잘못하면 타요. 타지 않을 정도로. 살짝 이렇게 해서 잘 비벼졌고 고춧가루가 마른 기가 없어졌다, 다 수분을 먹든지 기름을 먹었다고 할 때 육수. 거짓말이, 육수는 무슨 육수예요. 예. 표고버섯 불린 물. 요때 표고버섯 불린 물 넣는 시점에 반 정도를 표고버섯을 불린 국물 넣고 반은 사골육수 사다 놓은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까먹었다 그러면 그냥 사골육수 사다 놓은 거나 아니면 집에서 사골육수 내놓은 거 있으면 넣으면은 확 올라가죠. 자, 이래 놓고 예, 간 마늘 후춧가루 조금 지금 안 넣은 게 소고기 맛 좀 이려하고 소금 이거 소금 이거 넣는 거 아니에요? 간이 안 맞을까봐 준비해 놓은 거고 당면 준비해 놓은 건데 자 이래 놓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숟가락으로 간을 한번 보세요. 이제 왜냐면 지금 끓으면서 돼지고기에서 육즙도 좀 나오고 이게 이제 뭐 버섯이 빨아들이고 하면서 간이 조금 조절은 되지만 지금 딱 맛보면 간이 맞나 안 맞나 나와요. 좀 싱거워요. 저는. 더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간 보고 지금서 이제 간장으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 왜냐면 저희가 자막으로 감량을 잡아드리는데 그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간을 맞추는 거는 그걸 참고만 하시는 것 뿐이지 그거 넣는다고 다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넣으시고 지금 싱거워요. 싱거워. 소금 더 넣어야지. 거기 갖고 계시면 돼. 이거 소고기 다시다나 MSG 같은 거 안 넣어도 맛이 충분히 좋아요. 근데 넣으면은 날아가겠지. 소주가 생각나는 건 뭐지? 자, 끓어오르면 이제 간을 좀 맞추세요. 소금으로 간을 더 하시거나 아니면 국간장을 더 넣거나 액젓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새우젓 있으면 새우젓으로 더 넣으시든지. 어우 기가 막히다. 한 번만 했는 딱 맞추지.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만약에 집에서 조미료 쓰시는 분들은 소고기 맛이나 아니면 MSG 쓰시면 되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소고기 맛 이거 많이 쓰시면 들켜요. 너 조미료 넣지 알아요 이거 다. 그래서 만약에 비밀로 하시고 싶으면 MSG 쓰세요. 그리고 MSG가 저는 더 나아요. 제가 해보면 이 소고기 맛 조미료 소고기 다시다는 먹어보면 딱 금방 알아요. 먹어보면 아 너 넣지. 그러니까 보통 이걸 넣은 걸 보고 일반적으로 다 너 조미료 넣지라고 찾아내는 게 이거고 MSG 넣은 건 거의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 주방용 앞치마 이쪽에 다 넣어갖고 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방송상에도 어디가 넣을 건 넣는 거 다 말씀드려요. 네. 넣으실 거면 넣는 거지 그건 자기 개인 호불호고 이왕이면 저는 주위가 이왕이면 더 맛있게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음식에서 좀 더 맛을 내는 용도로 쓰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아니죠. 안 좋은 식재료를 더 맛나게 하는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내가 정말 정성껏 맛을 낸 음식에다가 조금 더 조미료를 첨가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건 행복하고 좋은 거잖아요. 이 건강에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 유튜브에서 조미료 쓰는 걸 과감없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이왕이면 맛있게 먹는 게 좋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됐어요. 내 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떠먹는 거예요. 이걸 팔 거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덜어서 이렇게 먹어야지. 잘 됐습니다. 이래갖고 국밥을 아유 맛있다. 밥을 따로 이것도 또 파가 날리나요? 부먹 찍먹 있듯이 말아먹 따로 먹? 어느 쪽에다 내가 편을 들어야지? 일단 국밥이니까 말아먹 여기다가 어휴 그 다음에 파를 완성됐습니다. 황관휴게소에 가시면 맛보실 수 있습니다. 황관휴게소 아니면 충북 영동에 가시면 표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충북 영동 검색해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먹어봐야지. 나 어제 술 먹길 잘했다. 전날 꼭 술 드세요. 애들은 먹으면 안 돼요. 애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말린 표고 말고 생표고 안 되냐고 물어보실 거 생표고 됩니다. 생표고 하셔도 돼요. 근데 말린 표고보다 향이 좀 달라요. 해보시면 아십니다. 맛있게 드세요.